아니 근데 나 아까 전에 아 진짜 또 삐질 일도 아닌데 또 삐져가지고 아 진짜 민심을 또 걷어 차버렸다. 그래도 지금은 또 잘 풀려서 다행인데. 나중에 방종하고 흥민이랑 국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아직도 이게 속이 너무 아프다 진짜로. 아 속이 너무 아파 진짜. 아니 여러분들 그 뭐야 GTA로 여러분들 하면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GTA로 내기 하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예. 맞지? GTA로 좀 내기 하면 좀 안 될 것 같지? 서든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서든 5대5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내가 이제 GT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못하니까 회장님 멤버 꾸려놨다고?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배틀필드 4가 뭐야? 그게 뭔데? 일단은 회장님이랑 내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이 하자고 하면 재밌게 해야지. 근데 이제 물어봐야지. 다른 걸로 내기 해도 되는지. 배틀필드가 뭔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게임 진짜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스타밖에 안 했어요. 스타 바람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 세 개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방종 값 잡네. 아니 뭔 말이야 치카야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니 왜? 아니 내가 무슨 방종각을 잡아. 형님들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해가지고 지금 뭐 했습니까? 예? GTA 하다가 방종밖에 더 하겠는데 제가 방종하면 사람 새끼입니까 지금? 예? 제가 지금 방종하면 제가 사람 새끼로 보이냐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민심 잃어버렸던 거 지금 안 그래도 조금씩 찾고 있는데 제가 사람 새끼로 보이냐고 여러분들. 지금 방종하면 제가 사람 새끼입니까? 예? 전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방송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예 내일 또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그게 안 좋았어요. 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는데 예 내일 또 이렇게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이야 드립이다 드립이다. 아 오늘 6시까지 할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잠 안 못 자. 아이 뭘 갖고 놀아가 아니라 드립 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지요 방주리한테 왜 그랬지요. 하 근데 내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런데 요즘 너무 외롭다. 진짜 나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진짜 너무 외롭다 진짜. 좀 약간 이럴 때 새벽 감성으로다가 좀 여성 시청자 데이트 어제 하지 못했던 왜냐면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청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성 시청자 데이트 하면은 좀 진짜 진지한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오거든. 진지한 사람들이 좀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제가 진짜 오늘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예. 아, 봉준이를 사랑하는 여성분. 봉준이를 사랑하는 여성분. 새벽에 이런 게 또 좋거든. 무라리 챔스 뛰고 싶다고? 아 아니야. 무라리 언제 오라 했어? 아니야. 뭐라고? 새끼 존나 말 이상하게 하네. 아니 정상적인 여자가 이 시간에 네 방송을 보겠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뭔데? 어? 이 사람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
이 사람은 뭐냐고, 이 사람은 뭔데, 이 사람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가. 왜 지카야 누나를 이렇게 욕을 하냐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가. 아니 적지도 않았는데 전화 오는 거는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성분만 전화해주세요. 여성분만 전화해주십시오. 진짜 여성분만. 아 진짜 여러분들, 왜냐면 새벽이기 때문에 장난치지 말자 진짜로. 여보세요? 오빠! 진짜 여자 같았는데 진짜 지금 새벽이니까. 아, 아니 새벽이니까 이렇게 진짜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 아, 방금 진짜 죽이고 싶었다 진짜로. 여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아 됐어, 꺼져버려. 여보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너무 당당했고. 여보세요? 북로 최신작. 아하. 아 그거 누가 캡처했는데. 아 조금 어이없네 진짜. 여보세요? 1호사의 콜렉트폴입니다. 아. 여보세요? 김봉준 해병. 아 진짜 내 방송에는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 나간 건가 진짜로. 여보세요? 삼뜨기 급식 추. 야 너 원조다. 야 끊지 마봐. 아 이 새끼 또 끊었어. 아 쟤 원조인데. 아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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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원조였거든. 아 끊지 말지 좀 약간 대화 좀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저 여자 맞는데 왜 끊어요? 아 진짜 그러지마. 토 나올 것 같아. 새벽부터 뭐하는 거냐 진짜. 너도 좀 자괴감 들지 않냐 진짜로? 제가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남자라는 증거는 어딨는데. 아 맞네? 저 여자 맞다니까요. 거죠. 죄송합니다. 술이 좀 아직 안 깨가지고. 아니 했던 사람들만 계속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앞에 미 있었어! 우리 황금전사 커리님께서 또 하나 팬글 감사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왜 그러냐 진짜로. 아 진짜 새벽 5시다 새벽 5시에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왜 나를 힘들게 해 진짜. 아하 진짜. 여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무라리나 키우자. 아 안돼 무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좀 아껴야 돼. 여보세요? 3일 동안 안 찍었는데. 너 잘한다. 너 삼특이 성대모사 잘한다. 다시 해봐. 좀 길게 해봐. 응 진짜 삼특이야. 너 삼특이야? 이거 제 별풍선 100개 리액션이에요. 아니 너 진짜 삼특이야? 네. 깜짝 놀랐네. 진짜인가? 아니 진짜예요 형님들? 진짜 삼특이에요? 와 나 소름 돋았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삼특씨? 응 꺼져 안 들어. 여보세요? 아, 오빠한테 3일 동안 안 찍었는데 왜? 아니,
오빠도 3일 동안 안 씻었는데? 진짜. 여보세요? 세근아 보고 싶다. 아, 아, 존나 웃기네. 아, 근데 삼특이 상대모사를 존나 잘한다, 다들. 여보세요? 형님, 형님, 질문 하나만, 질문 하나. 다음에. 존나 웃기네, 아. 아니 봉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성과의 진지한 이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엄청 하나 쌀 것 같지. 아 그만해라 얘들아. 진짜 새벽 5시다 진짜. 에너지 소비하지 말자. 왜 그러냐 진짜로.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미치겠다. 여보세요? 오빠! 오빠 진짜 7cm야! 오빠! 아 그만 좀 해! 아! 오빠 진짜 7cm라고! 아 형님! 아니 진짜 그만해라! 새벽 5시에 뭐하는 거냐 진짜. 아 지금 아니 지도 웃고 자빠졌네. 야 너도 네? 존나 한심하지? 어? 네? 너도 존나 하면서 존나 한심했지? 한심한.. 뭐라고? 재밌네요, 재밌어. 와, 진짜 웃기지. 여보세요? 없다. 아, 여성 시청자분들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남자는 민, 여자는 소! 아씨. 여보세요? 제가 예 그 백풍성 내기를 합시다. 백풍성 내기 누구신데요? 아 그 그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아니 누가? 한마디 하지 말고 누구시냐고요. 씨발 지금까지 돈 많이 벌 꺼져버려. 어 이분 진짜 여자다. 여보세요? 초록마을에 사는 민서입니다. 초록마을에 사는 민서입니다. 어 잠시만요. 어 지옥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옥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왜 그래요 형님. 진짜 진라대형님 31살 먹고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이거 진라대형님 전화번호인데. 와 이 형님 좀 뭐하냐 진짜로. 여보세요? 민서 아이씨. 나랑 나 같이 지옥 가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닭의 이름 봉주리. 넌 내 성대모사 좀 잘한다. 다른 거 없어? 내 성대모사? 다른 거요? 응. 민서야 돌아와! 아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어? 여보세요? 아 오빠 저 변성기가 와서요. 목소리 이런 거거든요? 아 진짜 여잔데? 아니 봉준이로 웃겨라. 시간이 아니라고. 아니 진짜 사진 보낼게요. 아 내가 변성기에 왔어. 변성기 아니 진짜. 아 존나 웃기네. 사진 보낸다네. 아 맞지. 아 여보세요? 이건요. 어? 여보세요? 어제 왜 전화 끊었어요? 어제 왜 전화 끊었냐고요? 여보세요? 네, 왜 끊었어요?
아니 누구시죠? 방송 안 봤다. 예, 뭐라고요? 방송 안 봤다니까 끊었잖아요. 아, 방송 안 봤다니까 끊었다고. 아, 어제 그 초등학생 목소리 같다고 말하신 분. 여보세요? 왜요? 아니, 그 또 전화하신 이유가 저한테 진짜 좀 약간 관심이 있습니까? 제 방제를 보시면 봉준이를 사랑하는 여성분만 전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와, 한숨 쉬고 끊으면 나 뭐 어떡하라고 했나? 아, 어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아, 그만해. 진짜 이제 재미없어. 이제 재미없어. 아, 진짜 새벽 5시에. 진짜. 여보세요?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새끼 흥. 치카야, 치카야, 전화 좀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만하자, 진짜. 왜? 그만해요. 아니, 무슨 새벽 5시에 왜 계속 여성 변조를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피디는 여자 아니에요? 아이씨. 여보세요? 아, 김용기. 예. 보세요, 나야, 거기, 자제매미. 와, 진짜, 이 새벽 5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로? 와, 어떻게 이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시, 뭐, 왜 웃으십니까? 아니에요. 어, 뭐, 혹시 저랑 뭐, 이렇게 좀 연관이 있으신 분입니까? 어? 뭐지?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니 왜 끊어? 여보세요? 누 치카야 누나입니까? 여보세요? 얘가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 베트남에서 오빠 보려고 여기 한국 왔거든요. 그 정말 오빠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빠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오빠 미안해요. 아, 오빠 사생대인데 정말 이렇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오빠 미안해요. 오빠. 아, 존나 웃기네. 아, 우리 춤짱 공민지님께서 7 더하기 7은 방지훈이 77개 감사합니다. 우리 시안꽃진이 18개 감사드리고요. 여보세요? 오빠. 아, 재미없어. 아, 이제, 아, 씨. 아, 이제 오빠 나야. 이거 아까 전에 걔 때문에 이제 재미없어. 아, 존나 웃었네. 아. 아, 이게 무람, 이게 무람, 이게 무람, 이게 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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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람! 아, 우리 시양 꽃진이 218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시양님 열어주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성분이세요? 응. 뭐라고요? 여성분이. 저는 걔 돼지입니다. 와, 진짜 시양 꽃진이 218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GTA 나가면 안 됐어요! GTA 나가면 안 됐어요! 뭔데요? 뭔데요? 아니 이게 뭔데요? 예? 아니 여보세요? 뭐라? 시양님 회장님이시라고? 여보세요? 잠시만요. 일단 이거 좀 끄고 전두 일단 잠시만 끌게요. 웬 상관? 와! 아니 진짜 미쳤습니다. 이빨 이빨. 와 진짜 시양님이 누구신데요? 잠시만요. 제가 역캠 마스터인데 시양님 아직 잘 몰랐거든요. 상어라고?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 뭐 일단 주셨으니까 완전히 좋은 거잖아. 아니 근데 아니 상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마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마. 시양이 누구신데? 완마 하하 이게 무람 아 이분 실례지. 오호 아와 이게 무람 이게 오호 허허 와 우리 또 218개 와 어? 아 미쳤잖아요. 미쳤어요 형님 클라스 개진이십니다. 아니 클라스 개진이십니다 형님. 미쳤어. 아니 형님 뭐 저한테 뭐 원한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 형님 저한테 원한이 있으십니까? 아니 더 주라니 얘들아 그러지마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어? 아 그러지마 진짜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예 원하는 거 다 말씀하십시오 형님. 아 이렇게 많이 싸주셨는데 형님 원하는 거 다 말씀하셔야죠. 예 뭔데요 형님. 예 형님 뭔데요. 이왕이란 거 시양 홍빈? 이왕이란 거 시양 방 홍번? 아니 씨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형님 씨 아 중국 분이세요 형님? 아 흥보 당연하죠 형님. 아니 흥보 당연하죠. 아 제가 근데 그 뭐야 학고방이라 가지고 시청자가 많이 없는데 잠시만 이왕 이런 거 시향이 흥보 형님 그만 안 해세요 하늘려면 완벽하게 안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아니 근데 잠시만요 형님.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흥보를 하면은 진짜 제 방 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방 팬분들은 좀 약간 좀 많이 빡세요 진짜로. 예 진짜 좀 많이 빡세요 진짜. 너무 진짜 빡센데 감당됩니까? 농담이고요. 예 아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양님께서. 예 그걸 왜 열었어요? 뭘 열어요? 그냥 쏜 건데. 아니 나는 이제 시양님께서 이제 그거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쁘시네요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 사진 보러 아니 여러분 탓한 게 아니라
여러분 탓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역캠분들은 이제 좀 약간 채팅장이 빡세면 좀 이제 신입 BJ이면 멘탈 나갈까봐 내가 그 말을 한 거지. 잠시만. 아니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닭 그림이 있네. 아니 왜 닭 그림이 있지? 와 진짜 와 제가 이제 아프리카 그 뭐야 이제 3년차 되는 이제 BJ인데 예, 정확하게 횟수로는 2년 된 BJ인데 얼굴 간상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대성할 BJ네요. 예 진짜로 정말 대성할 BJ이시네요. 예. 아 일단은 우리 시양민방 회장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성하실 BJ네요. 예, 정말 완전 완성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예, 너나 잘하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GTA를 안 했었어야 됐어요. GTA를 그냥 바로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GTA에 대한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게임 능력이 게임 이해도가 딸려가지고 이제 좀 약간 시청자들의 민심을 잃었었는데 이게 또 아 시양님께서 오심으로써 아 정말 대박이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 치카야 누나 1년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나 제 방송 오래 전부터 보셨어요? 예. 아 우리 또 공민지님께서 또 1 더하기 1은 방지 뭐라고? 시양님 나갔으니까 그만 닥치라고? 아 그래? 나갔어? 그래 전대나 하자. 아니 뒷탕 아 뒷탕을 왜 해? 기타를 왜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반갑습니다. 오빠 왜 내 전화 끊어요 아까? 언제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는데 왜? 뭔데요? 절풍만 날았다고 내 우와! 이게 뭐라! 아 진짜! 아 잠시만요! 와! 또 218! 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전화데이터가 문제입니까? 예? 아, 전화데이터가 문제예요 진짜! 아니 형님 제가 형님 저 인성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형님이 이제 나갔는데 원래 뒷담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라고 이제 시청자 한 분께서 말씀했어요. 한 분께서 뒷담 해야 되는데 형님 제가 뒷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형님은 굉장히 프리티하고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굉장히 언벌리버블하고 굉장히 섹시한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뒷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형님은 러블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형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니 그 뭐야 아까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시양님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잠시만요 진짜요? 와 실시간 인기 검색어 시양님이 또 이게 되셨네요 예 와 정말 대박입니다 아 우리 꼬찌님 계속 또 아니 뭡니까 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역캠방 분들 큰 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싸우십니까 진짜 예? 뭔데요 아니 이게 뭔데요 예? 아니 진짜 아니 형님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형님 뭐 진짜 이렇게 춤 같은 거 좀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진짜 한 추는데 저도 한춤 추는데 형이 좀 춤 같은 거 좀 좋아하십니까? 예? 아 왜 또 이래 심하게 아 미쳤습니다 아니 형님 춤 같은 거 좀 좋아하시냐고요 예? 춤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아니 형님 말을 하세요 형님 늙었습니까? 아니 형님 타자를 치십시오 타자 예?
타자를 치십시오. 이게 자판 키보드 해주세요. 아하, 형님 걸그룹 누구 좋아하십니까? 걸그룹 암거나 오케이. 아, 우리 또 순자국민님께서 세계도개 감사드립니다. 픽미요? 저 픽미는 모르는데. 픽미는 모르는데. 픽미를, 아, 그래도 뭐 모르면 몰라도 뭐 다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게 몇 갠데. 예. 보고 해야죠. 예.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핑미. 아, 나 이 핑미 이거 한 번도 모르는데 이거. 그래도 바로 해야죠. 예. 이게 뭐라? 제가 이게 처음 쳐는 거라가지고 예, 좀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까지. 예, 아, 제가 처음 추는 거라서 제가 이거 영상을 처음 보거든요. 뭐라고요? 노래 어떤 거예요, 형님? 노래 한번. 노래 누구 좋아하시는데? 예? 가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수. 아니, 형님, 시청자 분들 의견도 좋지만, 그, 형님이 진짜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만 말씀해 주시면 뭐든지 다 됩니다, 형님. 예? 좋아하는 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아하는 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형님, 안 들리십니까, 형님? 좋아하는 가수. 나가셨어? 나가셨다. 아니, 저 형님. 아, 너 근데 아프다며. 아, 진짜 존나 아파요, 지금.
술병이 아직도 안 나왔어, 진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핑미, 처음 친구는 잘했습니까? 처음 보고 잘했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조신하라고. 잘 쳤어? 오케이. 아니, 형님, 노래 어떤 거예요, 형님? 풍은 빨리 쏘는데 채팅을 느린 걸로 봐서는 외국인이다. 형님, 노래 어떤 가수 좋아하냐고요? 예. 형님, 채팅을 치세요. 채팅 치 키보드를 치시라고요, 형님. 키보드. 예? 키보드를 치라고요, 형님. 아하, 알아서 쳐야라고. 그러면 좀 약간 중국 사람 같으시니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 누굽니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티아라. 아, 티아라죠. 아, 미안합니다. 아, 노래하라고 했지. 아, 미안합니다. 황치열이 누군데? 황치열의 뱅뱅뱅? 아, 그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치. 이 사람이지. 조금씩 보여주냐고? 아직 5회초가 아니잖아, 누나. 아직 5회초가 아니잖아. 많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5회초 되면 다 보여주겠다, 이 마인드잖아. 아직 5회초가 아니잖아.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으로 치면 그냥 약간 체험판 들어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맛보기로 생각하면 되지, 맛보기. 그렇지, 튜토리얼. 튜토리얼로 일단 맛보기만 보자면, 일단 성대가 뚫려있는지 안 뚫려있는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